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동그라미 칠게요. 뭐 각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가가 동물이래요. 일단 얘는 조직 같고요. 그러니까 조직계는 전혀 없는 상태고 맞잡으면 기관이고 기관계는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좀 다른 차이까지 한번 똑같이 거야. 식물은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동그라미 친 거는 기관계와 조직제를 의미합니다. 자, A부터 F까지 쓰래요. 일단은 A 같은 경우는 조직 맞죠? 그 다음에 이건 기관, 그 다음에 이거는 조직, 그 다음에 이건 조직계,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조직계,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이건 기관계 쓰시면 되겠다. 다 완성됐겠고요. 식물체는 없고 동물체만 있는 구성 단계는 누구냐면 시겠죠. 뚜껑을 치면 눈에 확 띌 수 있고요. 그 식물체에만 있는 거는 이가 되겠죠. 그래서 각자 뭐냐면 기관계고 조직계다. 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자 세포들의 모임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조직이겠죠? 조직은 A, D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조직은 이제 동물한테만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가에서 조직 찾아주시면 됩니다. A 같고요. 소화계, 배설계는 C가 되겠죠? B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감각, 콩팥은 아무래도 기관이라고 해주셔야겠죠? B라고 해주셔야 돼요. X 자, 표피 조직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식물한테 있는 거고요. 조직이니까 D가 되겠죠. 맞고요. 울타리 조직 딱 봐도 조직이, 근데 모였어요. 모였으니까 조직해. 그래서 E가 되겠고요. 자, E에서는 표피 조직계, 간단바 조직계, 기분 조직계. 그렇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생장점과 형성층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조직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건 조직이니까 D가 되겠죠. F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 보시죠. 개체는 독립적으로 생명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다. 맞는 말이죠. 이 그림이 항상 많이 나올 겁니다. 보자마자 글리코겐, DNA, 단백질 끝났습니다. 자, 1번 끝났고요. 단위체 볼게요. 자, 글리코겐은 단위체가 포도다. 그 다음에 DNA는 단체가 뉴클레오, 타이드. 자, 단백질은 단체가 아미노산 하시면 되고 결합 이름을 써라. 다 해서 자, 단백질 사이에서 결합 이름은 뭐야? 펩티드 결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은요. 포도다 글리코겐이죠? 자,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식물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글리코겐은 동물이 갖고 있는 저장물질이다. 식물이 갖고 있는 저장물질은 누구다? 녹말이다. 알겠죠? 녹말과 글리코겐은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다. 하지만 식물이 뭐 만드는 저장물질이냐? 동물이 만드는 저장물질이냐? 그 정도 차이가 난다. 자, 나의 단위체는요, 뉴클레어 타이드로서 인상 다 연기가 1대1대1이죠. 3일이 왜 나오니? 나는 핵산의 종류 맞고요. 저장하는 DNA 맞는 얘기고요. 다른 생명체에서 에너지원을 가장 많이 쓰지는 않죠. 맞죠? 무슨 가장 많이 쓰지 않지? 단백질이지. 네, 탄수화물이 탄수화물. 다른 모두 폴리펩타이드 한 개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백질은요, 1차 구조가 있고요. 2차 구조가 있고요. 3차 구조가 있고 4차 구조까지 있습니다. 3차 구조까지는 폴리펩타이드 하나는 맞아. 근데 4차 구조는 이 3차 구조가 여러 개 뭉쳐진 한마디로 폴리펩타이드가 한 개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X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자, 6번. 가부터 다까지 모두 탄소 다 있습니다. 구성 단계입니다. 식물에서 열매는 기관이다. 맞는 얘기예요. 열매도 굉장히 이제 적입니다. 영양기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장과 혈액은요. 같은 구성 단계냐. 자, 소장은 기관이거든요. 근데 얘는 조직이에요. 조직이에요. 알겠죠?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겠죠? 조직이 모이면 조직계다. 조직이 모이면 조직계에 마치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전부 다 동물이야. 동물은 조직계가 없어요. 소름 없어요. 알겠죠? 자, 가는 동물, 나는 식물. 자, A의 기능이 서로 다른 세포들이 모여서 야, 일단은 서로 다른 세포가 모이진 않아요. 무슨 세포? 기능이 같은 세포가 모여야 조직이 된다. 이거 내가 그때 강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BD는 모두 기관이다. 맞죠? 자, 심장과 폐는 기관이죠? 근데 이거 누구 거야? 동물 거. 맞죠? 자, C는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조직계니까 맞는 말이다. 자, 물관과 체관이 모여서 씨를 이룬다. 조직계를 이룬다. 맞는 말이다. 조직계니까. 나는 동물, 그 다음 나는 식물. 다 필요 없다. 근육조직과 표피 주치 중에 하나다. 근육표피 끝났습니다. A는 근육조직. 자, B는 표피 조직이죠. 자, B는 줄기에도 존재한다. 자, 줄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안에는 당연히 표피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B는 표피 조직계를 구성할 것이다. 일단 조직계 있는 거 맞으니까 맞겠죠. 자, 위와 입은 모두 기관에 해당된다. 맞겠죠? 5번이겠네. 위는 한 종류 조직이 아니야. 여러 종류. 알겠지? 그래서 5번이 정답.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거, 핵산은 유전형물 저장 및 전달 맞고요. 단백질은 구성성분 맞고요. 중성지방 에너지 저장물질 맞고요. 물은 기여여가 비열이 높아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준다. 맞고요. 이겠죠? 왜? 이 새끼 때문에 얘가 단당류, 다당류는 아니죠. 가부터 다까지. 자, 엿당, 포도당, 셀룰로스. 누가 봐도 셀룰로스가 되겠죠, 얘는. 그 다음에 이거 포도당. 이당류니까 엿당. 가겠습니다. 1번. 가. 셀룰로스의 구성에 질소가 포함되었다. 셀룰로스는 질소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자, 가는 식물세포에서 에너지를 저장. 에이, 그건 녹말이죠. 저장은 녹말. 자, 나는 생명체에서 주된 에너지를 이용한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겠고요. 자, 젖당과 설탕은 나와 같은 종류에 속한다가 아니라 다와 같은 종류에 속하겠죠. 이당류니까. 땡. 자, 다는 탄수화물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이당류 형태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하는 겁니다. 지질이 되는 거.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오, 당연하죠. 인지질은 세포망의 주성성분 맞겠고요. 스테로이드는 친수성과 이건 인지질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3번. 중성지방은 동물체에서 체형유지. 아이고, 우리들의 뱃살 친구. 자, 중성지방 한 개, 글리세린 세 개 지방. 오, 완벽한 구조적인 설명. 단백질은요 호르몬에 있긴 하지만 성호르몬은 아니다. 정답 1번. 이거는 스테로이드야. 알겠죠? 볼게요. 한 개 이상 폴리펩타이드 당연히 맞고요. 구성 에너지 맞고요. 단위체 펩타이드가 연결 맞고요. 단위체 종류, 그냥 배열 따라 구조가 결정되고, 기... 아유, 맞고요. 정답은 1번. 아, DNA 단백질. 아유, DNA 단백질. DNA는 유전정보 저장. 그 다음에 근육 순서 성분. 맞죠? N이 왜 있어, 단백질. DNA 할 뻔했네. 나의 기능은 온도, pH, 영양 맞고.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가가 더, 아니, 가가 많아요? 이 미친 소리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겠죠. 나가 많죠. 니 단백질, 단백질. 이게 핵산입니까? 이게 DNA? 단백질이에요. 자, 가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맞고, 나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완벽하게 맞습니다. 체질 두 가지? 당 이름이 다르다. 디옥시리보스, 리보스다. 그 다음에 염기에서는 T를 쓰지만 U를 쓴다. 이중나선이지만 단위가 다르다. 저장인데 이동한다. 뭐야? 보겠습니다. 가부터 다까지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뭐야 이거? 탄수화물. 지질? 뭐 핵산. 자, 핵산 단위체는 이걸로 결합된 상태이다. 맞죠? 누구래요? 타이드. 그 다음에 인지질은 나에 속한다. 인지질은 중성지방, 지방에 속하니까 지질에 속하니까 나죠. 맞고요. 뭐 너무 쉬운데? 녹말은 동물세포의 에너지. 에이씨. 동물이 동물세포야. 식물이라니까 몇 번을 말했는데. 자, 가부터 나까지 탄소를 다 포함 있잖아. 탄소 다 있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인지질, 중성지방. 자, 보겠습니다. 특징. 자, 단백질과 인지질 만의 공통적인 거. 오케이? 한번 볼까요? 뭐가 있을까? 되게 애매하네. 일단 중성지방이고 탄수화물 단백질하고 인지질의 공통적인 특징을 뭘까요? 이 정도 쓸 것 같아. 세포망의 구성성분. 세포망의 구성성분으로서 인지질 있고요. 단백질도 껴있잖아요. 막단백질, 맞죠? 그러면은, 중성지방은 없냐? 중성지방 없잖아. 없잖아. 나 그거 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하고 중성지방인데, 이거는 그냥 지질의 한 종류다. 지질의 종류다. 그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 단백질은 지질의 종류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넓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